그러니까 얘네들 번호 키드 연다고. 자, 이런 거 많이 담아주세요. 사랑해요. 이게 난 뭐 익숙하긴 한데 지금 이게 일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잠깐만. 근데 진짜 확실히 애들은 안다니까. 잠깐만. 저희 애들이 이런 스킨십을 너무 좋아하고. 아니, 전혀 네. 문제 없죠. 딱 너무 훌륭한 개들. 맞아요. 아. 아니, 진짜 좋은 개들. 지금 다 돌고 있는 거 보이죠? 사람 하나하나. 아, 내가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. 아, 죄송해요. 네. 아, 저 리트리버 친구는 남자를 좀 많이 좋아하고. 아, 남자를 좋아해요. 누가 강아지가 두 살 넘으면 사고 안 친다고 얘기했나요? 여섯 살 때까지 하더라고요. 아, 지금까지도 그래요? 네, 벽지를 2m를 뜯었어요. 점프 해가지고 나무 것도 이렇게 하니까. 맞아요. 예, 네, 맞아요. 뭐 찢어지고 늘리고 하니까 2m를 찢어놓고 막 그랬거든요. 너 배 터져. 제발. 침대 하나, 소파 세 개 먹었습니다. 신발 한 열 몇 켤레 먹었지? 심지어 이 친구는 그 전에 있는 집에서요. 그때도 나무 문이 있었는데 밑에 흙이었었거든요. 거기를 판 거예요. 아... 파서 집 한번 나간 적 있었고요. 아... 사가지고 옆집 강아지가 매일 놀러 온 적도 있었어요. 개구멍이 생겼. 네, 개구멍이 생겨서 옆집 그래. 강아지가 놀러 왔더라고요. 제가 딱 1년 됐을 때, 이 친구를 키운 지 1년 됐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나 정말 너 못 키우겠다. 1년 때 미치려고. 1년 때가 진짜 고비였는데 그게 지나면 이제 당연히 네. 뭐 제가 뭐 얘를 어떻게 할 생각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나 저도 집에서 뭐 이럴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못하니까 혼자 막 울고 삭히고 막 그랬었거든요. 내 생각에는 네. 라브라더, 리트리버, 비글 이 애들이 있으니까 가구 시장이 잘 되는 거죠. 잘 유지되는 거. 잘 돼요. 그러니까 벽지 아니, 시장도 성공한 거. 이게 내 생각에는 네. 보통 소파 그렇게 자주 안 바꾸잖아요. 네, 네, 네. 근데 라브라더나 비글 키우면 네. 1년에 한 번씩은 저 다섯 개째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. 사장님. 광고 모델을 강아지로 해야 돼. 앞으로 강영우 우리 훈련사님을 해서 소파 광고를 하셔야 돼, 이렇게. 왜냐면은 진짜 생각해봐. 소파, 장판, 벽지 이거 다 개들이 망가뜨려서 많아요, 맞죠? 강아지 광고 잘할 수 있어요, 야무지게. 우리 같이 이거 한번 이거 딱 손을 한번만 같이 할 수 있잖아요. 혼자 해. 아니, 그러면 손 이렇게 해봐. 손 딱 놓아봐요. 저랑 한 다음에 싹 피면서 카메라 보고 웃으세요. 하나. 안 해. 하나, 둘, 셋. 아, 왜? 아이, 싫어. 안 해. 투샷이 너무 좋잖아요. 아니 뭐 왜 해? 여기에 딱 강아지 간식이 올려져 있는 거야.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아, 할 수 있잖아. 아니, 저랑 함께 하는데 재밌게 찍으면 되죠. 이거 고독한 훈련사라는 프로그램이에요. 아, 맞다. 아, 죄송해요. 홍보할 뻔했네. 아니 근데 진짜로 네. 그 이렇게 날씬해지신 건 얘네 둘 때문이에요. 에, 그니까요. 어쩐지 제가 살이 안 찌더라고요. 제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더라고요. 살이 빠지고 실제로 이 친구 키우면서 살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. 제가 지금 총 20kg를 뺐거든요. 아, 20kg를 빠셨어요? 네. 엄청 많이 뺐어요. 많이 뺐어요. 그리고 왜냐면 이 친구들이 산책을 안 나가면 사고도 아우. 많이 치고 그리고 제가 데려왔으면은 좀 그 약속을 하고 싶었거든요. 산책을 매일매일 너네 산책을 시켜주겠다. 그래, 아, 그 됐죠. 네. 그리고 예전에는 한 시간을 산책을 했어요. 막 오전 오후 뛰어놀아라. 막 뛰어놀고 아침에도 그냥 10분만이라도 산책하는 거 나가서. 아, 근데 맞아. 요즘 너무 바쁘실 텐데 바빠도, 시간이 되세요? 산책 선생님이 또 계십니다. 아 다행이다. 네. 도구. 제가 바쁘다 보니까 매일매일 와서 해주세요. 많이 잘 벌어 돈 많이 벌었네. 돈 많이 벌었네. 예전에 제가 이제 지금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만 저 가족이랑 같이 키운 푸들이 있었는데 아, 그래요? 근데 그 친구가 쓰러졌어요. 갑자기. 푸들이. 병원을 가니까 그 자궁에 농이 가득 찬. 아, 축농증이구나. 맞아요. 그게 생겼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100만 원을 내야 이제 수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집에 100만 원이 없는 거예요.
그때 처음 알았어요.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구나라는 걸.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막 그건 빌려서 이제 해결을 했지만 그때 그 이상하게 그게 트라우마였나 봐요. 이제 상처고. 그래서 이 친구들을 키울 때 제가 절대로 아팠을 때 이 돈을 아까워하면 안 되고 내 수중에 얘 치료해줄 수 있는 돈을 무조건 난 갖고 있을 거야. 라는 생각에 악착같이 살았거든요. 그래서 저 친구를 키우려고 열심히 쓰리잡, 포잡 하면서 쓰리잡, 뭐, 네. 포잡, 뭐 다 했죠. 뭐 하신 거예요? 일단 저는 그 패스트푸드점, 카페, 술집, 그거 서빙 같은 거나 뭐 고깃집, 어린이 체험소, 애견 카페 다 했어요. 진짜 다 하셨네. 네, 진짜. 그렇게 이제 이 친구를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또 이사도 이쪽으로 온 게 원래 서울에만 계속 살다가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. 뛰어놀아라. 막 뛰어놀고 복층으로 간 게 아이들은 밑에 층에서 생활하고 저 위에 층에서 생활하거든요. 애들 산책 가죠? 발 안 닦게요. 왜냐면 밑에 신발 신고 다니거든요. 밑에 야외처럼 해놨어요. 다 장판 깔고. 실내지만 마당 같은 네네, 실내로? 네네 맞아요. 아 그리고 이제 위에서는 이제 위에서는 이제 세상 여성스럽고 깔끔하고 공주님스러운 거. 위아래가 아예 다릅니다. 아, 집 분위기가. 예. 전 두 집에 살고 있어요, 지금. 저 혼자 살면은 사실 저는 10평 정도밖에 안 쓰거든요. 몸도 작잖아요. 아유, 그렇지. 예. 얼마 안 쓰죠, 뭐. 누워만 있으면 되죠. 맞아요. 스케줄 갔다가 그냥 씻고, 눕고, 자고,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는 게 전 끝인데 이 넓은 집에 이 마당 제가 사용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. 고기라도 한번 구워 먹었으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아. 여기서 고기를 한번 구워 먹으려고 한 적이 있는데 잠깐 뒤돌았는데 고기가 사라진 거예요. 생고기가. 얘네들 먹죠. 얘 목에 이만한 삼겹살. 맞아, 이만한 삼겹살이 3분의 2가 이미 들어간 거예요. 일자로. 이렇게 하는데 이만큼이 나와 있더라고요. 1인분짜리 그거. 네. 그래서 그걸 뽑았어요. 뽑아서 씻어서 먹었어요. 아, 씻어서 먹었다고요? 안 돼요? 먹었어요. 아니 되죠. 아 그죠? 되긴 한데. 제 새끼인데. 제 새끼인데. 그쵸. 네. 어, 죄송해요. 제가 오늘 토크가 잘 안 돼요. 좀 말려가지고. 아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. 아무튼 죄송해요. 아니 원래 내가 여기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점점. 맞아요. 맞아. 만지고 하니까. 죄송해요. 이게 또 이런. 네,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이게 약간 그 서준맘의 캐릭터가 좀 이런 진짜 제 성격이 되게 비슷하거든요. 막 이런 게 막 얘기하면서 막 뭐 이런 거. 나 그래서 진짜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나이 듣고 깜짝 놀랐어. 아, 서운해하세요? 네. 진짜 애기 엄마인 줄 알았는데. 아, 진짜 애기 엄마. 너무 배신감을 아니에요. 느끼더라고요. 아, 또래인 줄 알았는데. 네. 그래서 제가 내가 애기를 낳아야 되나? 라는 생각. 애기를 낳아야 되나? 개엄마라고 하면 되죠. 네, 그쵸, 그쵸. 근데 가끔 서준이 시점을 찍을 때 강아지 시점 아닌가요?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왜냐면 카메라 보고 아, 막, 이런 거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. 얘네한테 보면 막 그랬어. 이런 거 하거든요. 안 울고 너무너무 잘한다. 웃어준다 할 수 있죠? 아이고 잘해요. 자, 제가 또 살도 다 빠진 게 저 친구들 때문에 빠졌고 그럼으로써 제가 서준맘이라는 캐릭터가 타이트한 옷을 입기 때문에 그걸로 또 사람들이 너무 또 좋아해 주신 거거든요. 엉덩이 기절이잖아. 진짜 얘네가 살렸다. 아 맞아요. 얘네가 살렸어. 친구들 덕분입니다, 진짜로.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는요, 저와 제 반려견 꼰디 문신이 있습니다. 아 진짜요? 타투. 타투를 되게 잘 해주셨는데. 꼰디? 네, 꼰디인데 사람들이 이거 돼지 잡은 마녀인 줄 알더라고요. 보시면 보통 자기 얼굴 이렇게 안 생겼는데. 저도 이제 자기 애가 좀 강해서 이게 사람들이 쟤랑 꼰대인지 모르고 돼지 잡은 죄송해요.
저쪽에는 얘예요, 얘. 저쪽에는. 더 이상은 이제 뭐 돼지 소리. 예, 이제는 얘는 고라니 소리 들을 것 같아가지고 얘 이 길다란 얼굴 넣으면은 고라니 소리 들을 것 같아가지고. 더 이상은 문신은 없습니다. 애완견 두 마리를 키우면서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리고 또 시간도 또 물질적인 것도 이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. 바쁘다 보면 편한 곳에서 살고 싶잖아요. 근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모습이 예, 그게 도그피플이죠.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? 앞으로 계획이요? 저는 똑같습니다. 이 친구들이 뛰어놀 수 있는 전원주택 꿈이구나. 꿈. 네, 이 꿈이고요. 그리고 저는 여전히 끝까지 이 친구들이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강아지로 키우고 싶어요. 에이, 이 정도면 최고죠. 네, 아우 잘했어요. 앞으로 잘 볼게요. 아, 너무 감사합니다, 네, 진짜. 고마워요. 아쉽죠, 또 가려니까. 빨리 갈 거예요. 되게 냉정해, 사람이 참 냉정해. 하지만 너무 시원스러워. 성격이 시원스러워. 아, 이거 한 번 더 해주시죠. 이렇게요? 한 번. 시작. 아, 됐어요. 이거만 돼요. 저는 이거만 끝입니다. 아, 어떻게 열어보겠죠. 감사합니다. 강효우과 박세미가 추천하는 천연 개껌. 아, 빨리 가야지. 아, 안 되겠다. 가보겠습니다. 아, 조심히 들어가세요, 진짜.